안녕하세요. 난사랑 K입니다. 연근을 갈아서 전을 부쳐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양파, 당근, 피망, 고추, 대파, 요거와 계란 한개 넣고 부쳐볼까 합니다. 야채는 이렇게 연근과 다져서 요 카터기에 믹서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대한 얇게 조금만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이따가 부칠 때 밖에 넣어서 부치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주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맛있게 부쳐볼게요. 연근 한 개와 당근, 양파 갈은 거에 부침가루 요거 종이컵 하나, 계란 한 개, 계란 한 개와 소금 반 티스푼, 또 요거는 피망과 고추, 대파를 갈아 놓은 거예요. 같이 넣고 반죽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야채도 섞어주시고 부침가루 반만 넣어볼게요. 소금 반 티스푼. 질게 안 하고, 연근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고 섬유질도 많고 우리 몸에 좋은 연근 항상 같은 걸로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응용해서 한 번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반죽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 먼저 식용유 두르시고 너무 불 세게 하지 마시고 수저로 이렇게 한 수저씩 모양 만들고 마시고 아까 이렇게 납작하게 얇게 썰어 놓은 걸 위에다 이렇게 하나씩 얹어 주세요. 해서 소스는 장아찌 소스, 고추나 뭐 이런 거 담은 거, 그 소스에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간단하죠? 잠깐 썰어서 갈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또 연근 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연근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연근 전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가 뒤집으면 요거를 드실 때는 여기 이렇게 간장 고추 이런 소스에다가 찍어 드셔도 되고 그냥 또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감자전 비슷해요. 이렇게 쫀득한 맛도 있고 찰진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은 아삭아삭하면서 아무 거부감 없어요. 당근이랑 넣어서 양파랑 넣어서 그런가 달짝지근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